자, 이어서 개장 전에 보셔야 될 여섯 가지 중요한 뉴스들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일본 제철 쪽에서 포스코 홀딩스의 주식을 전략 매각한다고 합니다. 아, 목적은 어쨌든 자본 효율을 향상시킨다라는 그런 관점이 되겠는데요. 이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아, 그리고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된 구체화 방안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 쪽과 조강권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별적인 소식으로는 S-IRIS 리소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회사는 자원개발 전문 기업이기도 하면서 바이오 중유를 판매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관련해서 바이오 중유 공급 계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데요. 어느 정도 혜택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권미란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수요일 오늘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여섯 개 헤드라인으로 우선 간추려보도록 할 텐데요. 100개 우수 가치 기업을 선정해서 만든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오는 30일 첫 도입됩니다. 일본 제철이 포스코홀딩스 주식 전량을 매각하기로 했고요. 중국의 경기 부진에 따라서 지준율 50BP 인하 등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자 어제 중국장이 급등했습니다. 대왕고래 2차 전략회의가 오늘 열리고요. 보성 파워텍이 한국전력에 244억 원 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SI 리소스가 53억 원 규모의 바이오 중유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먼저 코리아 밸류업 지수 도입 소식입니다.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 해결 차원에서 기업 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 유도를 위해 개발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오는 30일 첫 도입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어제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과 선정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기준 시점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의 원년인 2024년 1월 2일이며 기준 지수는 1000입니다. 정기 변경은 매년 6월 선물 만기일 다음 거래일로 연 1회 시행할 예정인데요. 밸류업 지수는 규모뿐만 아니라 이 수익성과 주주 환원 등 다양한 질적 요건들을 충족한 10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됐으며 11월에는 이를 활용한 지수 선물과 상장 지수 펀드도 상장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 시총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이번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 신한지주 등이고요. 금융대장주로서 대표적인 밸류업 수혜주로 꼽혔던 KB금융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 시장이 67개, 코스닥 시장이 33개였는데요. 100개 밸류업 지수 종목 가운데서 밸류업 공시를 이행한 기업은 DB하이텍, 현대차, 신한지주, 메리츠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 7개 종목이었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는 어제 시간을 거래해서 3%의 상승을 보여서 눈길을 끌었던 종목입니다. 어제 이후 밸류업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세에 꾸준하게 시도할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관련주 언급드린 종목들입니다. 다음 소식은 일본 제철이 포스코 홀딩스 주식 전량 매각한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제철이 어제 포스코 홀딩스 주식을 전량 매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일본 제철은 어제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를 통해 전략적인 제휴 계약 등에 따라 취득 보유해왔던 포스코 홀딩스 주식 289만 4,712주를 자산 압축에 따른 자본 효율 향상을 위해서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각 시기는 시장 동향 등을 살펴본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일본 제철은 포스코홀딩스의 발행 주식의 3.42%를 보유하고 있으며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총액이 약 1조 1천억 원이라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제철의 주식 매각과 관련해서 일본 현지 언론들은 일본 제철이 미국과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경영 자원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편 일본 제철은 미국 산업화의 상징으로 꼽히는 철강업체 US 스틸을 14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조 9천억 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포스코홀딩스가 이 소식에 주가 어떻게 반응할지 체크하면서 향후 일본 제철의 구체적인 블록딜 소식도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는 지난해 7월 고점 76만 4천 원을 기록한 이후에 꾸준하게 하락 추세를 계속해오는 모습이었는데요.
1년 넘게 하락세를 지속을 하다가 31만 원 선에서 저점을 마련하고 저점 대비해서 20%가량 상승한 위치입니다. 38만 5,500원 선 어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반등을 계속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지 일본 제철의 블록딜 부담으로 인해서 하락 압력을 더 받게 될지 주목해서 살펴보시죠. 다음은 지준율 인하 등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 소식입니다. 좀처럼 경기 둔화를 돌려세우지 못하고 있는 중국이 어제 경기 부양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따라서 어제 중국 증시가 4% 이상 급등하면서 크게 상승했는데요. 어제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금융당국 합동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지준율을 0.5%포인트 낮춰 금융시장의 장기 유동성 1조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90조 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판인민은행장은 또 올해 안에 시장 유동성 상황을 보고 시기를 택해서 지준율을 추가로 0.25에서 0.5%포인트 더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또한 정책금리인 7일물 0레포금리를 현재 1.7에서 1.5%로 0.2%포인트 인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영기업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지원 5천억 위안 규모의 증시 유동성 제도, 자사주 매입 지원 등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주카포급 정책이라는 그런 평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와 함께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비판적인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부양책 발표는 중국 정부가 5% 안팎이라는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게 그만큼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의 배경에는 연준의 미국 연준의 50BP 빅컷 단행이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어제 시간을 거래해서 강했었던 서원 그리고 어제장에 10% 내외 상승세를 기록했었던 화학주들 송원산업, 롯데케미칼, 대한유화학, 금호석유 그리고 중국발 우려가 있었던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그리고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 이 밖에도 휴젤 같은 톡신이라든지 라면 등의 소비재 쪽에 수혜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장에 이들의 전반적인 움직임 체크해 보시죠. 휴젤의 차트를 보시면 좀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최근에 낙폭과대 반응도 좋으니까요. 함께 챙겨보시고요. 휴젤 같은 경우는 지난해 6월 10만 원 아래에서 저점을 찍고 1년 넘게 상승 추세를 유지해 나가면서 60일 이평선을 잘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8월 5일에 급락장에도 역시 60일 이평선을 한 차례 이탈한 이후에 곧바로 회복을 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는 25만 2,500원을 나타내면서 성장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주로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해 석유가스전 2차 전략회의 소식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대왕고래 전략개발회의가 오늘 개최됩니다. 지난 6월 중순에 첫 회의 개최 이후에 3개월 만이고요. 오는 12월 예정된 첫 시추를 앞두고 해외 투자 계획과 조관권 설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석유공사는 해외 투자를 위한 주관사 선정에 돌입했으며 현재 해외 투자자를 위한 2차 로드쇼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가 2차 전략회의 일정에 맞춰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화성밸브,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의 강세가 눈길을 끌었고요. 이 밖에도 GS글로벌, 한국가스공사,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대왕고래 관련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성파워텍의 수주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성파워텍은 한국전력과 244억 원 규모의 동해안 신갑형 송전선로 강관 철탑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어제 장마감 이후에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31% 규모이며 계약 기간은 어제부터 오는 2025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어제 보성파워텍 시간의 거래에서 3%대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 밖에도 KBI 메탈, 대한전송 같은 전력기기주 일부가 움직였으니까요. 관련한 움직임들 체크를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SR 리소스의 수주 소식입니다. SR 리소스는 한국 남부발전과 53억 원 규모의 발전용 바이오 중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어제 장 마감 후에 공시했습니다. 바이오 중유란 벙커 CU의 대체 연료인데요. 팜 오일이나 그 외 동물성, 식물성 유지로 만든 친환경 연료를 말합니다.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74.81% 규모며 계약 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 모닝뉴스 살펴봤습니다.